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그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의 편승에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모양이군요.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할 때가 돼가죠. 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지도 이제 한 달 이제 다 돼가니까 미중 간에 뭔가 지금 얘기가 오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 정책 그 중에서도 대중국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스테이트 이 말이 들어가거든요. 국무부단이든 사실 이제 미국 외교부 장관 이런 얘기가 없고 미 국무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서 네네. 사실 이게 격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달라 보이죠. 다른 뭐 교통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하고는 이 격이 좀 다른 그런 장관이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뭡니까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이 항상 이 권력의 서열 안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우리가 사실 뭐 미국의 다른 장관 잘 모르는데 국무장관은 꼭 알죠. 지난번 국무장관 누구죠? 언제요? 트럼프 때. 트럼프 때. 예. 트럼프 때는 저 폼페이오 아닙니까? 아, 폼페이오. 예. 예. 폼페이오가 사실 미 국무부 직원들한테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사실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조직이거든요, 미 국무부라는 게. 근데 이제 뭐 그냥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뭐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서 사실 국무부에 처음으로 가고 네. 국무부 직원들에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우리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들에 직접적으로 맞설 것이다. 이 대중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의 인권 탄압,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거다. 인권과 지적재산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관세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할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다만 중국이 미국의 이익이 될 때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 통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국과 협력할 것이다. 통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이익이 될 때 더 조금 더 강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점을 어디에 둘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대선 전서부터 네. 바이든은 중국에 빚진 게 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캠프의 마타도였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제 서서히 나갈 텐데 중국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인권 얘기하고 또 지적재산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권이라는 게 사실 중국의 어떤 세력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대만, 홍콩, 남중국해, 영토,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에 아주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비교적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2020년에 비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건데 네. 지난 2일 날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측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이제 강요고 양제측 외교 담당 정치 의원은 서열상 더 높죠. 네. 협력하되 레드라인은 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 의원이 아마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교 정책 특별히 미국이 중국에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이 나왔는데 비교적 강운 양면을 다 아우르는 원론적이지만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세트로 입은 건 아닌데 네.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비슷한 컨셉이 됐네요. 예, 이거 화면상으로는 네. 거의 뭐 같은 옷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 이제 약간 블루 계열이고 예. 블랙인데. 아, 뭐 저는 하여튼 갤럭시 협찬 의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네. 중국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군요. 네. 저 살려고 했는데. 송동교수. 네? 송동교수. 중국 펀드 수익률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보다 한 좋은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중국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13%로 미국과 유럽보다도 훨씬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우리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게 미중 관계 개선 좀 될 것 같고 트럼프 때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지금 긴축을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부가 막 부양을 한다라는 거는 부양의 의지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지만 부양을 막 돈을 풀어서 해야 될 정도라는 건 아, 경제 펀더멘탈은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걸 방증하는 일이고 네. 어떤 정부가 아, 긴축을 하고 뭔가 조절을 한다라는 건 아, 그럴 정도의 과열 기미가 보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과열을 좀 막는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반대 방향에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렇다는 거죠. 어제 금융정보업체죠. 아, 오늘이군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중국 주식형 펀드의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13.35%에 한 달간? 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아마 2월 4일까지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북미 주식 이게 유럽 미국이죠 3.22%고 네. 그다음에 유럽 주식은 1.06 훨씬 높았죠 일본이 2.47 뭐 인도가 9.73 러시아 1.37 베트남은 소폭 마이너스고요 브라질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한 달 동안 한 3,865억 정도의 펀드 인플로우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펀드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 1,531억 원이 순 유출이 됐는데 중국의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오히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래세 차이나 그로스 펀드 같은 경우에 기준가가 3,040원 넘어가는데 3개월 수익률이 지금 31%고요. 3개월간 벤치마크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저 보도가 됐고요. KB 자산운용의 KB 연금 같은 경우도 중국 본토 주식 A주 이런 것들도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그 다른 벤치마크 수익률을 다 비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국의 BBIG라든지 또 바이오 기업에 특화된 펀드 이런 것들이 좋은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에 계속 집중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밸런스를 갖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전 한 3, 4년 동안
특히 트럼프 연간에는 네. 우리가 미국 주식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트럼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정책은 다른 거 없었다. 미국의 주식을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그 과제를 갖고 있었죠. 그래야 재선이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다른 나라의 이익을 땡기고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바이든 시대에는 그게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마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의 권역에 있는 홍콩 주식이죠. 항셍지수도 한 2년, 3년 만에 3만 포인트를 넘어가서 이제 최고치를 치고 그러거든요. 국내 투자자들도 또 홍콩 주식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쏠리는 거는 좋지 않으나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에 대비하면 중국이라든지 홍콩 주식의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들, 만약에 좋은 주식들에 대한 판별 능력이 없으시다면 네. 액티브형으로 지수에 추종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만 액티브형으로 좋은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은 조금 스터디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감이 없나 봐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중국에 또 잠깐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아니, 들어가 있죠. 네. 네. 아, 주식으로? 네. 실패했어? 실패라고 하긴 어렵죠. 네. 거의 이제 저 본전이니까. 언제 샀는데? 한 두 달, 세 달? 두 달 샀는데 어떻게 본전이 되지? 그것도 참 희한하네. 이제 한 달에 지금 저 이렇게 13% 올랐다는데 어떻게 두 달 전에 샀는데 아니, 본전이 되나? 뭐 지금 굉장히 그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런 그 뭔가 이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받는 거야? 정보로. 응? 아니 누가 아니,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 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김프로님 저 눈썹 문신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너무 눈썹이 많아가지고 저 수치는 분입니다. 예. 네, 저는 문신할 한 달에 두 번씩 이걸 정리를 합니다. 문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없는 분한테 분양도 예. 좀 해드리고 싶은데. 거의 저 송충이 한 마리씩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자, 세 번째 뉴스까지 네. 가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2,400억 가까이 됐군요. 아이고 이게 참 보면 네. 그 선방한 거죠. 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선방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별도 기준입니다. 대한항공 자체만 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매출이 7조 4,0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383억 원. 그런데 전년보다 어쨌든 매출은 40% 줄었고 영업이익은 17% 줄었다. 다만 이제 단기 순손익은 2,281억 원으로 순손실이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아마 전 세계 뭐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항공사 뭐 유럽의 항공사 다 지금 그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네. 거의 부도나기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데 실적을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막은 거는 뭐냐 화물 운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아 이게 보니까 자동차 아 저 뭐예요 배로 실어 나르는 것도 있지만은 비행기로 실어 날아서 수출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배로 못 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야 반도체 수출이 그래 늘었으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먹여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쪽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네.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런데 기간 중에 작년 동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55불 이제 넘어갑니다만 네. 작년 연평균으로 치면 굉장히 낮았죠 유가가. 그래서 이 항공 유가격도 같이 떨어졌을 테니까 이 항공 화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진 거죠. 기름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기름값이 굉장히 빠졌을 때 화물 운송이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아마 경쟁사 글로벌 항공사들의 화물 운송에 대한 점유율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선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을 계속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대신 여객이 이제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여객에 대한 기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아니, 네? 상반기 아니라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우리 적어도 그 백신이 아마 하반기 돼서나 이제 본격적으로 맞을 것 같으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여객에 대한 그 회복이 만약에 여하에 따라오지 않으면 글쎄 올해도 그렇게 실적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대한항공 주가를 보실 때는 아시아나 항공과의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여객 운송의 회복세 그리고 화물 운송 중에 신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텐데 많이 올라오긴 올랐더군요. 지난해 3월 달에 8, 9천 원 거기까지 빠졌거든요. 주가가 주식이. 네. 근데 어제 3만 500원이니까 와. 저점 대비하면 한 서너 배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 상승세가 가팔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독점 사업자가 돼버리는 기틀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그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만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마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가장 선방한 항공사다라고 평가받는 게 아마 지금 3만 5천 원 어제도 좀 올랐습니다만은 이 주가를 만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독과점 사업자로서의 어떤 영업 이익률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 대한항공의 주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기다리고 계신 게스트 분들 쭉쭉 있으니까 잠시 전원 말씀 빨리 듣고 와서요. 이제 전승지 책임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